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평택에서 장애인 역도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19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한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 대회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는 끝없는 열정을 슬로건으로 22개국 190여 명의 선수단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사에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 기념품 전달 등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명예대회장을 맡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 또한 선수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회는 여기서 끝나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평택시도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7일간의 여정, 대회는 끝이 났지만 금빛 바벨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평택 장애인 역도 선수권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장애인 역도 강국으로 이름을 알려왔는데요. 최근 주춤했던 성적과 인기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다시 장애인 역도 무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꿈꾸는 이들이 있어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2022 평택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박훈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박훈 감독은 16년 만에 열린 세계선수권 안방 무대에서 종합 3위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박훈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에 열중한 만큼 기존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보조 운동 쪽으로 운동을 시키고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었고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정지 동작이라든가 프레스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가는 데 치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 역도 발전을 위한 신인 선수 발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팀을 구성하면서 신인 선수들을 많이 지금 뽑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3년 후, 4년 후에는 분명히 그 월드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펼쳐질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다짐하며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역도를 너무 많이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서 다음 대회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20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를 할 수 있게 되고 4차 접종자는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합니다. 3차까지 맞아야 했던 면회객도 백신 이력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고 4명으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면회 인원과 자격은 풀지만 면회할 때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도 풀립니다. 현재는 필수 외래 진료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라면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육원 등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이 앞으로는 만 18세를 넘어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22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호대상 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 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위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의정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복한 문화데이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CGV 태훈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위한 힐링의 시간, 행복한 문화데이를 마련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고생은 덕분에 CGV에서 연 4회에 거쳐서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만큼 꼭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 70명을 선정해 상반기, 하반기 총 4회 영화 관람을 선물합니다. 이날은 관람 첫날로 봉사자들과 함께 CGV와의 업무 협약을 맺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이고 무엇보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인력들의 이제 많은 참여와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을 기원하고자 뭐 이런 프로모션을 제휴하게 되었습니다. CGV는 상호 협약을 통해 영화관 대관 외에도 센터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쿠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가 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봉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영화 감상을 통해 이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70명의 귀한 마음들이 즐겁고 편안한 휴식으로 보상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활동,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원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원주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1일 특강이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장애인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이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가족 단위로 참가했으며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는 다음 달 23일 여러 강좌를 통한 1일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밥 한 끼 챙기는 일이 더 고단해졌는데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온양온천역 어르신쉼터 김원진 목사, 김종기 대표, 박순태 회장은 20년 동안 운영하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재개되었습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은 정말로 아산 지역에서 어디고 갈 수 없는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도 여기에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어 김종기 대표는 전기봉사, 미용봉사, 집수리봉사 등 각기 각층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어르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되고 이분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한빛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진 목사, 김종기 대표, 박순태 회장은 입을 모아 이 행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전라북도 완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이 주관한 제18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본 행사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 복지TV 전북방송 전재호 대표, 전주일보 신영배 대표,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큰 스님,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정용기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각계각층의 협력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풍성하고 유익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끝났는데 바로 언제 하겠느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전부 다 제 아들들입니다. 쟤네들이 다. 아버지, 네, 아버지 언제 해요? 선물 뭐 주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대로라면은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슴 아프죠. 이번 화합 한마당은 태권도 시범단 공연, 아리울 고고장구, 외국인 노동자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을 위해 이런 행사를 많이 많이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전북도민봉사단은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예수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경찰서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 친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 이 친구는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고 의로운 친구다. 우리가 의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내 정착률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체인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은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18년째 개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번 행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각종 문화공연과 의료봉사로 그들의 힐링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이에 따른 노인학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시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관계자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노인복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어르신 감사 영상 편지와 축하 공연, 노인학대 예방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남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만 5천여 명으로 24.3%를 넘었고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30건, 2021년 368건으로 신고된 노인학대의 74%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대부분 발생 원인을 보면은 배우자와
그 가족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거, 뭐 방임이라든가 뭐 정서적인 학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동부권, 서부권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대 쉼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매년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를 위한 사회적 이슈가 커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익히는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지난 16일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나갑니다. 효라는 게 시험 이번에 시험 치고 나서 보니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배움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오늘 아마 문제 중에서도 하여 역수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오늘 너무 절실히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2학기 수업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배울 생각입니다. 배움이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충효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2급 시험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1급 자격증도 도전하여 자격증을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유리와 빛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스테인드 글라스로 신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채가람 작가의 전시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빛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스테인드 글라스.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이 모여 반짝이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순천 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는 유리 공예가 채가람 작가의 시스루 더 글래스 전이 열렸습니다. 작가가 살아가면서 겪어온 삶의 무게와 기억, 감정, 생각들을 유리에 투영해 표현한 작품들은 시선을 모으게 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전시 시스루 더 글라스는 우리가 느끼는 뭐 감정, 기억, 그 다음에 추억, 생각 등 그런 것들을 유리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잠시 작품 앞에 멈추어 서셔서 느껴지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 떠오르는 추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작은 소품들부터 조명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불안감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즐거움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채가람 작가의 공방에선 작은 생활 소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색색의 유리를 형태에 맞춰 자르고 조립으로 완성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업 과정 끝까지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빛이 투과되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가의 손끝에서 다양한 기술이 탄생돼 신미성은 물론 내구성까지 살려 새롭게 피어납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공간 카메라타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요람터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와 빛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빛나는 작품들은 우리 모두에게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문화예술공연과 축제 소식 등 사회 곳곳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파로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